커피숍에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임지게를 네. 네,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래 보시면 이제 세팅이 꿀맛 세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꼬임지게 진행이 불가능 하지만 또 오히려 네. 운 좋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여기서 핸기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열쇠가 하나 있는데 요거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아니면 저거 두 개 정도 꼬임지게니까 바닥까지는 아마 안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꼬임지게에서 바로 핸기등 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가능하거든요. 잘 걸리면. 네, 자 그럼 선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이 자리에. 좀 아쉽네. 알 것처럼 하면서 안 닿냐? 열쇠를 오히려 걸면 그렇지 이거지 아하 까비 지게 걸렸다. 지게가 왜 이래 근데? 좋아 이렇게 해서 일단 펭수부터 뽑고 펭수 잡히나요? 여러분 나쁘지 않죠? 지금 벌써 진행 상황이 잡혔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좀 더 높아졌죠? 높아졌기 때문에 자 8번 가자. 딱 끼우기 좋죠 지금. 이 가운데 사이로 들어가서 뭔가 하나가 딱 끼워지면 바로 뽑을 수 있는 말이죠. 내가 봤을 때 펭수는 그냥 있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아 맞아, 탑으로 있는 게 좋긴 한데 이 어디로 지금 돌지 약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너무 가운데인데요? 아, 너무 가운데네요. 또 벽에서 만약에 내려보면 오. 자 좋아 약간 지금 다음 맞어. 여기서 딱 내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펭수가 뽑히나요? 아 까비? 아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집게가. 집게가 집 마음대로 돌아. 약간 저러면서 딱 열쇠가 잡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맞습니다. 이거 왠지 이쪽 방향으로 돌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정직하게 내려가 버렸고. 자 일단 열쇠가 맨 처음 만원에 살짝 걸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이쪽에서 내려야 되나? 그냥?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쪽에서 한번 내려볼게요. 집게 많이 걸렸다. 많이 걸렸는데 하나 약간 애매하긴 한데 밑에 있는 게 왜 걸렸지? 아니 이 밑에 있는 게 뭐야 이거? 끼었나? 낀 거야? 몰라 엄청 잘 들어갔는데 아까보다 더 잘 들어갔지? 아니 이거 뭔데? 열쇠가 안 끼었네. 이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때문에 안 나온 거야? 이거 정말. 뭐야 무조건 나오는 건데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일단 빠졌어. 근데 위치가 나도 좀 낮아졌는데. 안 돼. 지금 걸려야 돼. 친구야, 할 수 있어. 뒤집힌 집게. 가자. 여기까지 올라가자. 좋아. 많이 나왔다잉. 이걸 성공하나요? 이거 성공합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해야 돼? 포크레인! 잠깐만. 아쉽네요. 약간 옆. 이거 돌아버렸네. 좀 아쉽다. 거기서 딜 한번 해볼까? 같이 풀어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너 줄도 근데 끊길 것 같이 생겼다. 더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여기서 일단 빠르게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쳐! 자, 조금 전에 지금 집게를 부시고 와서 여기로 도망쳤는데요. 여기 이때 제가 마음에 좀 뽑고 싶은 상품이 있어서 이거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뽑아주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세 개를 하나를 뽑으면 세 개가 딸려오는 상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딜까요? 왼쪽? 몰라. 아니 이거 항상 제가 뽑기 진짜 못해요. 여기 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드윤이한테 맡겨볼게요. 네. 항상 제가 이거 맨날 이상한 대로 반대로 날려먹어가지고 분위기가 진짜 못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요. 앞으로 여리저리 날려먹었어요. 어디로 갔지요? 하지만 이게 저만 이런 게 아니었다는 점. 드윤이도 똑같이 힘들어 하고 있지요? 난 너랑 달라. 이것도 뜯으셔야겠다. 오호. 오호.
아, 좀 글로 가졌으면 더 예뻤을 텐데. 저 뒤로 보내야 이 아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가요? 오호. 기압은 좋아요. 오, 잘 잡았는데요? 아, 근데 흔들리지가 않습니다요. 오! 오호! 오, 잠깐만! 와, 이거 완전 핵이득인데? 자, 결국은 김건희가 못하는 거였죠? 아니죠. 이두삼이가 운이 좋은 거죠? 그래, 나 방금 뽕소니가 또 인증하고 왔잖아. 지게까지. 오! 어, 뭐야? 아! 와, 이거! 어, 없었으면 앞으로 튕길 뻔. 아주 위험했어요. 이 이거 방향 눈... 똑같아요? 몰라요. 나 맨날 못 맞춰요 방향.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해보세요. 애매해 여기 방향이. 이렇게 누우면 잘 안 맞아. 그럼 세우자. 그냥 들어갈래. 아유. 그렇네. 안 맞아. 앞으로도 안 맞고 뒤로도 안 맞거든. 이게? 나 아까 앞으로 했어? 어, 아까 앞으로 했어. 앞으로 해봐. 아니.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상태 되면 너무 어려워. 앞이 조금 낫다. 앞이 좀 낫네 그래도. 오, 나이스. 던지세요. 나이스요. 뒤로 좀 잘 던졌다 이거. 다시 또 아까 앞으로 한 것처럼 해서 하면 되겠는데? 네네네. 네네네. 자. 뽑아주세요. 하나를 뽑으면 세 개를 준다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오늘 열쇠 세 개 뽑는 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했어요. 앞으로 좀 전에. 어. 좀 전에 앞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거. 애매해. 그치. 짜증나긴 하네. 어, 좀 짜증나, 이게. 이게 누우면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어! 아우! 진짜 요 조금 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갑니다, 이게. 뽑기가, 옆으로. 진정해, 진정. 진정, 진정. 옆으로 잘못 보내면 큰일 날 수 있을 텐데. 그녀의 선택, 어, 나쁘지 않은데요? 아, 밀지 말고 잡아서. 아! 까비까비. 뒤로 딱 보내면 되는 것 같은데. 뒤로, 뒤로. 뭐 한 박자를 쳐보던가 막 두현이 마음대로. 어, 뭔가 느낌 뭔가 좋은데? 쉬셨는데? 뭔가 느낌 좋은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쉬는 거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그냥 해봐.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까지 온 거는. 어, 좋아요 좋아요. 뭔가 느낌 좋아요. 느낌 좋은데 느낌 좋은데? 오, 투사지 좋고요. 세워줘. 오, 이게 뭐야? 어떡해. 뒤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낫다. 어. 아, 힘들다. 어, 어려워. 화이팅, 화이팅! 오, 잘 잡았다. 그렇지! 투터치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야호! 뒤에 세 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옆으로 하면, 어, 앞뒤로 살짝 해도 되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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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아니 옆으로 보내면 되는데. 아, 방향 방향. 한 바퀴 쉬면서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두현이의 결과는 좋아요. 투터치해야겠다 이거 빨리. 아, 귀엽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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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아, 이게 좋다. 아까 들어서 그렇지. 아, 오, 조금 나왔어 아까보다. 어떻게 해? 모르겠어. 요리조리 해도 되고 그냥 잡아도 되고. 두현이 판단 주죠. 이것도 과연. 오. 돌리잖아요. 아, 아까워요. 너무 아쉬워요. 얇았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안 나오네 진짜. 잘 들었네요. 오, 지우개 방향 좋긴 한데 이거 또 투터치 한 번 더 해야겠다. 너무 빠르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살짝 흔들리면 그렇지. 진짜 이 작은 게 훨씬 쉽고 얘들이 어려워요. 그치? 그래서 약간 고급이한 눈썰미로. 잘했어 잘했어. 좀 했죠? 응, 나였으면 포기했을 듯 진짜. 어우, 어려워. 6번 아닌 거 아니야? 6번 뽑아야 되는데. 사실 5번이 뽑아. 말도 안 돼. 아니다. 뭔 소리야. 무조건 6번이지. 멍이야. 9번인데? 6번. 6번. 자, 이거예요. 6번 상품 바로 요거. 네, 고니가 여기 보시면 붕어빵 있죠? 붕어빵, 샌드위치, 와플 이 세 가지가 한 군데 들었다 해서 제가 열쇠가 세 개가 들어있다고 한 건데요. 고니 봐. 아니 고니가 전에 이거. 저한테 붕어빵 만드는 기계 사고 그러니까. 싶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 이거 만들고 싶어. 붕어빵에 조개까지 같이 있는. 자, 어쨌든 요 황당한
기계 사건에 이어서. 아, 이거까지 뽑아서 이게 양방김이었거든. 양방김 이거. 이거 막 좋은 건데 이거 우리 김 좋아하는데. 배고팠는데. 이거랑 어쨌든 요거는 제가 다음에 요 붕어빵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에서 직접. 좋아요. 완전 재밌을 것 같아.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